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마실입니다. 저는 지금 숨마실에서 이 숲속에서 이 꽃을 보고 있습니다. 파란 숲속에 이 노란 꽃이 피니까 상당히 운치도 있고 눈에 확 띄면서 상당히 정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꽃입니다. 바로 달맞이 꽃입니다. 이 달맞이 꽃은 속씨 식물이죠. 그리고 상떡잎 식물입니다. 도금 약목이고요. 원래 이 달맞이 꽃은 우리나라 꽃이 아니죠. 남아메리카의 칠레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귀화를 했습니다. 현재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가, 길가, 빈터, 산자락 등에서 많이 자라죠. 굵고 꼬진 뿌리에서 보통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높이가 이제 60에서 약 90cm 정도 이렇게 자랍니다. 전체 짧은 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잎은 서로 어긋나고 있으며 줄무늬 바스꼬리며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얇은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보통 이제 그 남쪽에는 7월에, 그리고 그 위에는 8월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전국에서 다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 겨드랑이에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달리죠. 지름이 보통 3cm 정도입니다, 꽃이. 그래서 저녁에 보통 이 달맞이 꽃은 피었다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시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름이 울견초, 달맞이 꽃. 그래서 달을 보고 뜨고 달이 지면 시든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숲마실에 이 낮은 데왜 피어 있느냐? 아마 그이 달맞이 꽃이 어떤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장마철이죠. 장마철이고 이러다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어둡고 햇빛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낮이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질 않고 이렇게 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그 꽃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 그런 식물이죠. 보통 열매는 보통 사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긴 타원 모양이고 길이가 한2 내지 3cm 정도입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보실 텐데요. 네 개로 갈라지면서 종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종자는 여러 개의 모서리 이제 각이 있으며 젖으면 점액이 생깁니다. 이 달맞이 꽃은 어린 잎은 속아 먹지만 다 자란 잎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뿌리를 앞전에 말씀드린 울견초라 해서 약초를 쓰고 있고요. 강주로 열이 높고 인후염이 있을 때 물에 넣고 달에서 복약하고 또 종자를 이제 울견자라고 해서 고지혈에 사용합니다. 꽃말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국의 각지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효능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참이그 달맞이 꽃, 월견초가 상당히 보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제가 이게 각종 논문이나 이런 국가 특허 또 R&D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이 달맞이 꽃과 관련된 그런 특허, 그 다음에 논문, 그런 기술 개발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귀화 식물이지만 불구하고 그만큼 효능이 뛰어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달맞이 꽃은 우리나라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과제, 또 특허, 논문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유용한 약용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효능에 대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에 상당히 이 달맞이 꽃이 유용합니다. 유용합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이 이제 달맞이 꽃을 꼭 이렇게 드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감마리놀산, 그러니까 감마리놀산, 이 발음이 상당히 힘듭니다. 감마리놀산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조정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 감마리놀산이 또 여성들이 갱년기 여성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이나 가슴 두근거림, 두통, 불면증 등에도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이 감마리놀산 성분이 여성들한테 상당한 작용을 해서 조절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는 그런 달맞이 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달맞이 꽃이 생리통과 생리불순이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간만이론 산성분 덕분입니다. 또 생리통과 생리불순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간만이론 산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완화시킬 수 있죠. 또한 그 이 달맞이 꽃은 피부 노화에 상당히 이렇게 효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맞이 꽃의 이 효능으로서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네요. 그 이유는 바로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성분이 피부에 혈온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가 처지는 것을 예방하며 피부의 노화를 늦춰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달맞이 꽃 월견초는 여성들을 위한 그런 성분이 상당히 많은 그런 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여성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영양식물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 달맞이 꽃은 피부 질환을 상당히 개선해 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로스타글라딘 성분이 몸에 난 염증 치료 때문에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 효능이 탁월해서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여드름, 기미, 주근깨, 습진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이 달맞이 꽃이 상당히 효능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피부염에는 달맞이 꽃의 생잎을 잎 있죠?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잎을 이제 찧어서 한부에 붙여주면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잎을 가지고 찧어서 피부에 발라주면은 이런 여드름, 기미, 주근깨, 습진,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한 이 달맞이 꽃은 그 다이어트에 상당히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맞이 꽃에 오메가3가 상당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인 이 오메가3를 이 몸에 쌓여있는 이제 지방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성인병 이런 데도 상당히 효능이 있고 이 울견자라고 이렇게 아까 있다 그랬죠. 씨앗을 울견자라고 그랬죠. 이 종자를 울견자라고 하는데 울견자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포화 지방산인 르노산이 아주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성인병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달맞이 꽃 비록 귀화식물이기도 하지만은 효능면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토성식물 못지않게 아직 그렇게 그 효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우리나라의 그 과제로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달맞이 꽃 오늘은 스마실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